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화장품 뷰티 업계 빅3 기업들이 엇갈린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의 희비를 가른 주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가장 아쉬웠던 실적은 애경산업 뷰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가량 줄어들면서 570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5.3%가량 역시 감소한 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의 부진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중국 내 소비 위축과 마케팅 투자 확대 영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매출은 현지 오프라인 채널의 확대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우에 뷰티 부문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생활용품과 음료 등 모든 사업에서 부진을 했지만 뷰티만 오직 선전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출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했고요. 114억 원을 올렸습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에 중국에서 12%, 일본에서 10% 증가하게 됐고요. 고가 브랜드인 더후를 중심으로 온라인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북미 매출도 하지만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북미 매출의 경우 15.9% 역성장하면서 1,253억 원 규모를 나타냈고요. 앞으로 이 북미에서의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는 것이 실적 성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00% 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북미에서의 실적 호조 영향이 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번 3분기 북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8%나 증가했고요. 유럽과 중동 등 서구권 매출이 300% 넘게 드러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중국에서의 매출은 감소세 이어가면서 35%가량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내수 부진에 따른 여파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강타한 지 오래인데요. 따라서 이를 보완할 북미와 일본에서의 성적표가 이번에 중요하게 실적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4분기에는 이러한 뷰티 업계에서 시장 다각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용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주요 리테일 채널 입점 확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분기에 쇼핑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전략을 펼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사진에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은 화장품주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가 또 투자 심리가 약간 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다 혹은 오늘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저는 뭐 단기 테마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뭐 대답부터 듣고 가겠고요. 박정수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뭐 단기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마음이 맞으셨어요. 그러면은 박수문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뭐 생각보다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저는 전날에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뭐 좋지 못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도 좋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나왔어요. 특히나 북미 시장 쪽이라든가 유럽 시장 쪽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들, 특히나 미주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8%나 성장성을 보여줬고,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을 합쳐서 보게 되면 약 336%나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좋았는데 좀 안 좋았던 분야는 이제 면세 쪽이었죠. 면세 쪽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 좀 온라인 쪽은 또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약 9% 정도의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으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동반하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자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약간 좀 불확실성에 대한 매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보면 또 애경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 생활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3대 화장품 회사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낮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에 있어서 40%가 화장품 쪽 이제 매출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로컬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주가도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신고가를 내리 52주를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최근에 보면 2-3일 동안 차익 매도 물량이 나면서 빠지는 경우를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이게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면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가서 화장품을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실적 안 나오나요? 일단 마녀공장도 아직 실적 발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에 출연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화장품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뤘기 때문에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 물론 예상치보다는 괜찮았지만은 이게 몇 개월 전처럼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숫자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수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모레퍼시픽만 이 3대 화장품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좀 성장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모레퍼시픽만 네. 지금 뭐 3분기 1조 681억 원, 매출 75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과 이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1% 160% 이제 증가가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권에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 것이 이러한 호실적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편입이 또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애경산업은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진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만큼 이제 서구권에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온 걸로 보아 서구권에 진출하면 확실히 조금 이제 성장이 나오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서구권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러한 주가의 탄력성이 다소 지금 나오지는 않겠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화장품 섹터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에만 지금 뭐 298%나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는
K뷰티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해외에 전부 다 진출하지 않았나요? 전부 다 진출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세를 구축한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막 구축하려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이제 본격적인 맞아요. 실적 성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뷰티를 듣고 왔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것 같아요. K뷰티 같이 갈 때 K푸드도 같이 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K뷰티는 지금 약간 단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 이것도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보니까 수급 보니까는 삼양식품 쪽으로 기관 수급 계속해서 붙긴 하던데 K푸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불닭볶음면 라면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K푸드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내년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4년 연속 계속 성장이 나왔던 맞아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소외받았다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성만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양식품도 지금 고점에서 계속 횡보국면에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뭐 이제 삼양식품은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뭐 농심이나 오뚜기 이런 종목들은 또 아직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주식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 K푸드 쪽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푸드 얘기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네. 일단 뭐 K푸드 쪽은 화장품이랑은 좀 다르게 이미 계속해서 몇 년간 호실적을 내왔고 실적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섹터가 함께 간 면이 있는데 화장품은 약간 뒤처지고 있고 식품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횡보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두 섹터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